힐링 고수 봄바람 사또 군단의 제시 종목입니다. 바로 영우 DSP입니다. 이 종목을 제시한 이후 사또 봄바람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또 군단의 봄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영우 D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OLED, LCD 등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요새 폴더블 기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폴더블 OLED 시장 형성에 설비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사업을 다각화하게 되면서 AI 로봇, 의료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고점 2,800원에 형성된 매물이 없는 가운데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급증시켜주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2,800원 전고점까지 매물 없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 정도의 수익률을 어렵지 않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내일 아침 시가 이하에서부터 2,300원까지 가능하고 목표 가격은 20%, 손절 가격은 2,100원 자리 잡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럼 이 종목 충현아 수저를 들겠느냐? 네, 사또 군단 히든 고수 봄바람의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영우 DSP였는데 제가 좀 방심하고 사또 종목을 편입하지 않았더니 오늘 삭제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삭제를 당해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사또 군단한테 가장 좀 감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영우 DSP 종목 어떻게 좀 위협적인가요? 제가 그냥 차트적으로만 우선 봤을 때 네.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800원 목표가 제시를 하셨는데 네네. 이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줬어요. 네.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주고 이번에 거래량이 붙어줬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 붙어주고 지금 상승의 초석을 좀 다져놨어요. 이 고점까지 지금 20%, 2,800원까지면 20%인데 충분히 이거는 거래량이 한번 갈 것 같으신가요? 네,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협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죠. 네. 판타제 전문가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이거는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 20%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포함을 시키셔가지고. 네. 이거를 포함 안 시키면 또 삭제당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갈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꼭 포함을 시키셔서 종목을 좀 방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면 두 개를 빼야 한다는 뜻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삼화전기로 인해서 자리가 하나 비어있고 두 분의 종목과 사또의 종목까지 포함을 하면 세 개를 편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사또의 종목을 넣으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따가 어떤 종목들을 제외시키는 게 좋을지 두 분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